아트랑스 모델 소연입니다. 네, 제가 오늘도 아트랑스 신상 봄옷들을 입어봤는데요. 근데 이렇게 세 봄맞이 꽃가옷들을 바꿔 입어도 헤어가 매번 똑같으면 스타일링을 바꿨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옷 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링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소개해 드릴 헤어스타일링은요. 저처럼 이렇게 티랑 바지 그리고 간절기에 가디건 많이 입으시잖아요. 이런 데일리룩에 가장 많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법 가르쳐 드릴 건데요. 바로 양갈래 닦기머리입니다. 먼저 이 빗을 준비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카메라 영상 옆에 거울을 두고 같이 따라 해볼게요. 이 정수리 중간 있죠? 거기서 뒤로 반 가른다 생각하고 나누면 돼요. 요 정도. 윗부분 정수리 부분부터 가로로 조금 이렇게 갈라서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디스코 닦기를 할 건데요. 일단 세 갈래로 잡고 한 번 그냥 땄듯이 따요. 땄고 이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잡는데 이때 숱을 이 세 가닥을 일정량 똑같이 해주시는 게 예쁘게 따지더라고요. 처음엔 일단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따주는데 이때부터 밑에 있는 머리를 조금씩 가져가서 가운데로 넣고 여기 뒤에 있는 머리를 또 잡고 넣고 이렇게 물귀신처럼 얘를 데리고 와요. 데리고 와 조금씩 데리고 와서 점점 중간 위로 데리고 와서 중간 위로 얹어요. 조금씩 가져오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밑에 머리를 또 조금 더 들고 와서 위에 얹고 밑에 머리 좀 더 들고 와서 위에 얹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이제 거의 다 잡았잖아요. 그럼 그냥 이 세 개끼리 그냥 이렇게 쌓아주세요. 이런 작은 고무줄 있잖아요. 이런 걸로 묶어서 이 꼬리는 내가 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. 이 닦기들을 일정 수준 똑같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손가락으로. 한쪽이 다 됐어요. 이쪽 머리 닦기 했듯이 반대쪽도 똑같이 따줄 거예요. 짜잔! 이렇게 양쪽 다 똑같이 따봤는데요. 이렇게 다 닦고 나면 이 따은 부분이나 이 옆통수 그리고 정수리 볼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빼주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이나 애교머리가 있으신 분들을 일단 다 빼세요. 빼고 나서 중간부터 잡아줄게요. 고데기 있잖아요. 이런 고데기로 중간 앞머리는 그냥 동그랗게 말아요. 그리고 이 옆머리들은 옆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잡아줄 건데요. 이 애교머리 이쪽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굴려서 내려주시고 이쪽도 잡고 바깥쪽으로 갈 수 있게 돌려줄 거예요. 열감이 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이 따은 머리랑 애교 머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한층 자연스럽더라고요. 이렇게 티나 바지, 가디건 같은 데일리 룩을 입더라도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헤어 연출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렇게 헤어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. 이 데일리 룩과 얼마나 매치가 잘 되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네, 이번에도 데일리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헤어 스타일링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맨투맨이나
플레어 롱스커트 같은 편안한 옷을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데일리 헤어스타일링인데요. 이전에 썼던 양갈래 머리 닦기보다 좀 더 쉽고 간편한데 더 깜찍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업 포니테일 스타일입니다. 한번 따라해보실까요? 이건 정말 쉬워요.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빗어서 점점점 쓸어 올리면서 정수리 쪽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.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정수리에 밀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쪽 손으로 잡고 한쪽 손으로 지금 집 나가 있는 이 앞머리와 옆머리 구렛나루들을 빼줍니다. 얘네가 없으면 너무 비어 보이잖아요. 포니테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정수리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묶기 전에 정수리 부분을 조금 잡아주고 묶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아까는 얇은 고무줄을 썼는데 포니테일은 머리 양이 많기 때문에 굵은 고무줄을 써주는 게 훨씬 힘있게 묶여지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일단 묶어요. 한 세 바퀴? 짱짱하게? 묶고 너무 이 두피가 다 보이잖아요. 이거를 살살살살 빼줘요. 빼줄 때 정수리는 볼륨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이 옆머리 구렛나루들 제자리를 찾아주시고 양갈래로 찢어서 튼튼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 앞머리와 옆머리 빼준 게 너무 힘이 없잖아요. 이 부분도 고데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발랄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짜잔! 업 포니테일 방법은 여기서 끝인데요. 여기서 이렇게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너무 평범하게 질끈 묶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이럴 때 이런 곱창끈 요즘 유행하잖아요. 이런 걸로 한번 감싸주시기만 하셔도 똥손이 금손이 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. 보세요. 그냥 검은 고무줄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그냥 그 위에 한두 바퀴 돌려서 곱창을 펴주세요. 훨씬 더 발랄해 보이고 금손 헤어스타일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? 그럼 이 깜찍하고 발랄한 업 포니테일 스타일링이랑 어떻게 옷을 매치를 했을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짜잔!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헤어스타일링 방법은요. 이렇게 러블리하고 좀 격식 있는 원피스를 입을 때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가거나 하객룩으로 아니면 특별한 날 좀 꾸몄다 라는 티를 내고 싶을 때 하는 반묶음 닦기 머리인데요.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쉬워요. 일단 이렇게 반을 잡아서 묶어주세요. 이 머리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이 밑에 머리들이 웨이브가 진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러블리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굵은 웨이브를 주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반을 얇은 고무줄로 묶어줍니다. 한 두 바퀴 정도? 살짝 조일 정도만 묶어서 이렇게 옆통수, 뒤통수 볼륨을 취향껏 빼주시고요. 그리고 앞머리랑 애교머리들도 자기의 자리를 찾아줍니다. 짠! 끝이에요. 근데 이렇게만 보면 고무줄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러블리한 원피스랑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. 이럴 때 짠! 이런 리본 하나만 더 떼어주셔도 훨씬 러블리해지더라고요. 이 고무줄 위에 그냥 얹어서 살짝 꽂아주세요. 꽂고 리본을 맞춰주신 다음에 짜잔! 이렇게 반묶음 머리에 리본 하나만 매치했는데도 이런 고급스럽고 러블리한 원피스랑 딱 잘 어울리지 않나요?
그럼 이렇게 리본 반묶음 헤어스타일링과 이런 예쁜 원피스랑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여러분, 이렇게 봄옷 코디법에 따른 헤어스타일링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. 제가 가르쳐드린 이 방법들이 아무리 똥손이어도 할 수 있는 정말 쉽고 간편한 방법이었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리본이나 이런 곱창으로 조금만 포인트 줘도 데일리 룩에서 한껏 더 꾸민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서 기분 전환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꾸안꾸 아니면 정말 꾸미고 싶은 걸 티내고 싶은 날 이런 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.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하연씨,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? 옛날이? 진짜요? 응. 갖고 싶은 거 한번 골라줘요. 진주빛이랑 이런 거?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무거나 해도 돼요? 가져가. 봤을 때요? 괜찮을 것 같은데. 더 가져가요, 더 가져가요. 아, 진짜요? 그래요? 진짜요? 그럼 이만큼만 갖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개 탔어요. 개 탔어. 개 탔다고.